이번 시간은 289페이지 난방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설비도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난방부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자, 1번에 외기부와. 자, 외기부하라는 것은 환기부하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공기 속에는 습기가 포함되어 있죠. 수증기가. 그래서 현열과 잠열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벽 및 창문의 열 관률이 클수록 손실 인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라고 저항은 역수입니다. 그러면 열 관류 저항값은 적게 되면 손실량이 증가되겠죠. 그러므로서 열 관류를 우리가 최대한 적게 하면 우리가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열 관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다음에 창호는 뭐 이중창, 삼중창호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지하층의 손실량은 실내 온도하고 땅속이니까 지중 온도를 고려해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외벽의 손실 열량을 산정하는 경우는 상당 외기 온도. 자, 상당 외기 온도는 이겁니다. 여름철에 자, 이 벽체나 외벽면이 태양열, 일사열에서 데워지죠. 그 온도를 고려해 준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예요. 그래서 냉방부하 계산시는 이 상당 외기 온도를 고려를 하지만 난방부하 계산시는 상당 외기 온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유량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새 바람의 경우는 우리가 현열하고 잠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 난방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해놨죠. 자, 가마 밸브는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해결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마 밸브는 뭐 급수나 이런 데 급탕에 쪼닝할 때도 우리가 가마 밸브를 쓸수 있죠. 그리고 응축수 탱크는 자,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면 그것을 응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응축수 탱크나 응축수 펌프는 전기 난방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런데 3번에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는 물의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수 난방이죠.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팽창 탱크는 특히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는데, 이때 보통 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쓰고 밀폐식 팽창 탱크는 우리가 고온수 난방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버킷 트랩은 전기 트랩이었죠. 자, 기계식 트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그래서 버킷 트랩이나 플루트 트랩이 기계식 트랩인데, 보통 버킷 트랩은 고압의 간말 트랩이나 아니면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사용 탕비기 이런 데 사용되는 트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전기 트랩의 작동 원리 종류의 연결로 옳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기계식에는 플로트 트랩이나 버킷 트랩이 있고요. 뭐 온도 조절식에는 그 다이어포럼 트랩이나 또는 우리가 거기 5번에 벨로우저 트랩이 있어. 그런데 거기 4번은 디스크 트랩은 열역학식 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요. 특히 우리는 앞으로 버킷 트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버킷 트랩.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비교한 설명이다. 옳은 게 해놨죠? 그러면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하다. 자, 제어성이 용이한 것은 온수 난방이죠. 그래서 전기 난방은 제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서 잠열을 방출하든 방출 안 하든 두 방식을 써야 되니까
제어가 어렵죠. 그런데 온수 난방은 지금 70도씨 온수를 공급하다가 추워진다. 그러면 80도씨, 90도씨 온수 온도를 높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성은 온수 난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나 온수에서 이제 설비비는 온수 난방이 비싸죠. 자, 동일 경우는 온수 난방이 강경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방열기 면적도 더 커져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온수 난방이 비싸고 전기 난방이 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이 동결의 위험성에 대해서 해놨죠. 동결의 위험성은 온수 난방이 크죠. 그리고 4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서 방열 면적이 작다 해서 되죠. 방열 면적이나 강경이 온수 난방이 더 커야 됩니다. 온수 난방이 더 커야 되죠. 봐두시면 됐고. 그래서 온수난이 크다, 온수난이 커야 되니까 맞죠? 4번 질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하고 온수를 비교할 때, 이제 방열 면적적인 측면하고, 자, 이제 강경은, 이제 전기 난방이 적어도 되죠?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비교하면 온수 난방이 커야 되죠. 이것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더 비싸진다 했죠. 그래서 4번은 맞네. 전기 난방이 적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전기 난방은 온수와의 쾌적성이 우수하다 했죠. 쾌적성 또는 뭐 쾌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온수 난방이 우수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 옳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전기 난방에 비해서 보일러 취급은 쉽죠. 보일러 취급은 전기 난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관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전기 난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간내 보유 수량 및 연료량이 커서 전기 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해서 맞죠? 보통 연료량이 큰 것들이 예열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난방에 비해서 난방부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해서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온수 난방이 방열량 조절이 제어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쾌감도가 좋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전기죠. 온수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 난방에 의해서 방열기나 배관의 강경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서 시설비도 비싸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겨울철 난방을 증지했을 경우 동결 우려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래서 고온수 난방은 보통 온수 난방에 보다 위험성이 높죠. 물의 온도가 높으니까. 고온수 난방은 100도씨 이상 온수를 사용하는 것을 고온수라고 칭하죠. 그리고 이번에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로는 삼방밸브, 그리고 거기 보시면 팽창 탱크 안전가는 맞죠. 근데 하트포드 접속법은 이거는 전기 난방이죠. 그래서 전기 난방의 안전장치에 속하죠. 그래서 전기 난방에서 본래의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이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안전 조준위로 접속하는 배관법이었죠. 그래서 하트포드 접속법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온수 난방 배관에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은 온수의 수량을 균등하게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직접 한수식에 비해서 리버스 리턴이 역한수라고 했어요. 리버스 리턴이 역한수예요. 역한수.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역한수 방식이 직접 한수 방식에서 배관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더 비싸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 난방용 부속기가 온수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 방열기나 방열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 등이죠. 그런데 이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 빼기 밸브의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진공 한수식만 제외. 진공 한수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이통곡은 온수의 유량 조절하는 밸브로서 주로 온수 방역이 한수 밸브로 사용한 게 이통곡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바닥 복사난방 관련돼서 뭐 8번, 9번에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 1번에 전기난방과 비교해서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캐스트했죠. 전기난방 비교해서 열용량 크죠. 크고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설 배관에서 고장시 수리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전기난방과 비교해서 쾌감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내 방열기를 설치한 바닥면 이용도가 높죠. 그리고 전기난방과 비교해서 실내 층고가 높은 경우에도 상하 온도 차가 있죠. 온도 부분 균등하죠. 그리고 얘는 바닥 복사난방은 대류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먼지의 상승이 적죠. 적은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방을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는 것이 바닥 복사난방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바닥 복사난방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가져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난방 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에 각 방에 연결된 난방 코일의 길이가 달라지면 각 저항 성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번에 난방 코일의 간격은 열 손실이 많은 측에 우리가 좁게 해주고 우리가 열 손실이 적은 측에다가 넓게 해줘야지만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난방 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 표면의 온도 분포와 균열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매설 깊이는 이 정도 해줍니다. 매설 깊이는 강경의 1.5배에서 2배 이상 뭐 요 정도 우리가 매설 깊이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유지를 해주면 어떤 게 좋은가 하면 균열 방지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저거죠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열면 반대측에 단열 설정 설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면 대류 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 난방의 내용 옳지 않죠? 실내 먼지 유동이 적고요. 실내 상하 온도 차가 적죠. 그리고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령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고장 시 발견과 수리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이제 종합 문제 보시면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방열기 열 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 하부에 위치시켜줍니다. 그래야지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드 드래프트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콜드 드래프트 현상은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 난방은 정발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리고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이나 유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는 거죠. 공기를 제거해 주면서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전기 난방 방식은 온수 난방과 비교해서 설비비가 낮다 해서 낮죠. 그래서 왠가 방열기 면적이나 또는 간격이 적어도 되죠. 그리고 5번의 전기 난방 방열기는 벨로저 탭이나 다이어프램 트랩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오죠. 온수난방은 현열, 그리고 전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개념의 난방방식이죠. 그리고 100도씨 이상의 고온수난방일 때는, 자 고온수는 물에, 자 100도씨 이상이 되니까 물에 끓는 점을 높여줘야 되지만, 자 압력을 높여야지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방식 팽창탱크를 사용하면 대기압 상태를 받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밀폐식 팽창탱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보통 온수, 저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탱크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밀폐식 팽창탱크, 고온수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쓴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응축수만을 본래 한수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트랩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 전기 트랩 중에 방열기는 보통 벨로즈 트랩 이런 것을 많이 쓴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수온 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체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물의 온도의 배관의 신축이죠. 배관에 늘어났다 줄어든 신축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는 신축 위험세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위험이 뭐다? 우리가 스위블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5번에 개방식 팽창 탱크는 보통 온수 난방에서죠. 뭐 안전관이나 오버풀 넘침관 등이 설치되죠. 이때 넘치는 것은 우리가 간접 배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난방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한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번에 역한수 배관 방식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맞죠. 2번이든. 근데 배관 길이를 짧아지게 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배관 길이가 더 길어져요. 직접 한수 방식에 비해서 길어지고, 그리고 시설비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비교해 두시고, 온수 배관에서 팽창 탱크는 물의 부피 변화, 바로 체적, 용적 변화를 흡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배관의 길이 변화, 온도에 의한 신축, 배관의 길이 변화는 신축 위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십시오. 그리고 13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나오죠. 1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하다 해서 옳은 지문이죠. 제어성 온수 난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서 배관 내면의 부식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식은 보통 전기 난방이 클 수밖에 없죠. 쉽게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빠릅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고 열매 순환이 빠르죠. 그리고 4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작게 할 수 있고 강경이 제거되죠. 그러면서 시설비가 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으로서 전기 난방에 비해서 쾌감도가 높죠. 쾌감도가 좋고, 그리고 열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온수 순환 시간이 길죠. 길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트포드 접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나죠.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을 응축수, 한수관을 응축수 끌어올리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14번에 1번은 리퍼트 위험이죠. 리퍼트 위험. 리퍼트 피팅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온수의 온도 차이에서, 밀도 차이에서 배관 내 온수가 자연순환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거는 배관에 기울기 두는 거죠. 배관에, 자, 굽에 기울기를 두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리고 3번에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3번이 신축 위험세, 또는 신축 위험해도 되고, 또는
이음새 이렇게 해도 돼. 이음. 그리고 4번에 본론 이것이 되겠죠. 본론의 안전수의 확보 목적이 하트포드 접속관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자 온도의 최적평창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바로 5번이 자 평창간하고 평창탱크죠. 이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5번에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1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열의 운반 능력은 크죠. 그리고 온수 난방은 전기에 비해서 방열량 조절이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다 해서 되죠. 그래서 이제 예열 시간이 길죠. 열 용량이 큰 것, 무거운 것들이 열 용량이 크죠. 예열 시간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복사 난방은 바닥 구조체를 방열체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 난방에 바닥에다가 패널을 매설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 열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죠. 네, 5번 복사 난방은 대류 난방에 비해서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하죠.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였을 때 최적평창 약 4.3%의 최적평창이 생겨 이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평창탱크를 설치해요. 그래서 평창탱크는 두 가지가 있다 했으면 개방식하고 밀폐식. 그러면 개방식은 저온수 보통 온수를 저온수라 하죠. 이 난방에 사용하고 밀폐식 평창된 것은 고온수 난방에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3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게 3방 밸브죠. 바이패스 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배관 도중에 간격이 서로 다른 전기주간을 이어갈 때 응축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위험 종류 쓰면 되죠. 뭐 그래서 뭐 편심 뭐 이경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편심 뭐 리두셔 같은 거 리두셔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돼. 편심위험 종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은 잠열을 이용하죠. 현열에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복사 난방 방식 파이프 매설 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에 매설 깊이는 바닥의 균열 등을 고려해서 간의 표면에서 두께의 간경에 아까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배관기는 표면 온도차를 적게 해서 50m 이하로 짧게 처리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간격을 피치라 하죠.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하는 것이 온도 분포가 균해 줍니다. 그리고 4번에 온수 온도는 콘크리트 매설할 경우 최고가 60도 이하로 하고 평균 50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순환 온수 온도차는 가열면에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5에서 6도씨 이내 온도를 최대한 줄이죠. 그러면 공급 들어가는 온도하고 한수하는 온도하고 차를 최대한 적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번 다음은 지역 난방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배관의 열 손실이 작다 해서 틀렸죠. 자, 우리 신도시 같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는 열로 뜨거운 물을 고온수를 만들어서 열 수송관 배관으로 공급해 주죠. 그렇다 보니까 배관에서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98페이지 보일러 및 방열기 설비 쪽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자 난방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난방부하고 급탕부와 그리고 배관부와 예열부의 합이죠. 그러면 난방부하고 급탕부의 합은 전기 출력이죠. 그래서 1번에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전기 출력이죠. 전기 출력.
그리고 우리가 상용 출력은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배관부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노통 연관 보일러는 전기나 온수 공급이 가능하죠. 근데 저거는 안 됩니다. 출철제 보일러는 안 됩니다. 출철제 보일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표준 상태의 전기 방역의 표준 방열량은 자, 756W 맞죠? 또는 0.756kW 해도 되고, 그러면 온수는 523W 또는 0.523kW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온수 방역의 표준 방열량을 산정할 때 실내 온도는 뭐 전기든 온수든 똑같아 18.5도씨를 기준 잡고 있고, 그리고 열매 온도가 우리가 적어라 했겠죠. 열매 온도는 온수는 80도씨를 기준 잡고 전기는 102도씨를 기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지역 난방용으로 수관식 보일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 하면 이 지역 난방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지역 난방이나 고압 전기를 다량으로 필요한 것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관 보일러 4번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와 같은 중앙 집중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노통 연관실 보일러 쓰죠. 노통 연관 보일러. 자, 그리고 3번에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게 나죠. 1번에 전기 보일러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간류 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류 보일러는 한 간을 흐르면서 동시에 다 되는 거죠. 뭐 예열이나 가열 그리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증발이나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간류식 보일러로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이 느리다도 틀렸죠. 추정식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변하죠. 그래서 드럼은 간류 보일러는 드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노통 연관 보일러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요. 자, 왜냐하면 보유 수량이 많죠.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보유 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넓어서 급수 조절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난방 급탕 겸용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급탕부와 난방부와 배관부와 예열부와의 합으로 하시면 되죠. 합이에요. 곱이 아니고 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수관 보일러는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며 지역 난방 같은 대규모 설비나 대규모 공장에 사용이 가능하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해서 옳은 게 나왔습니다. 상용 출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의 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은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열부였죠. 또는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이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하니까 여기에다 상용 출력에다 예열부를 합해도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죠. 상용 난방부와 배관부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일러 산정시 기준이 되는 출력으로서 난방부, 급탕부, 배관부, 예열부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바로 전격 출력이죠. 그러면 난방부하고 급탕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미 출력, 그리고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의 합으로 표시한 것은 상용 출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다음 보일러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죠. 먼저 1번에 보일러의 효율은 상용 전격 출력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보일러의 효율이라는 것은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갖다가 전격 출력을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그리고 비중을 곱해서 나누어 백분율한 것이 효율이죠. 자,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은 온수의 경우 523와트 퍼 제곱미터 이상. 자,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의 2일부 합한 것에 대해서 맞죠? 그리고 4번에 본래의 상용 출력이란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의 합한 것이다. 해서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난방부와는 해당 시의 상당 방열면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자 난방부와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난방부와는 자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방열량. 자, 그리고 7번에 손실량이 14kW고 환기한 손실이 6kW 할 때 이 방의 온수 난방의 방열기의 소요 방열 면적이라죠. 그럼 방열 면적은 손실량의 합계를 그러면 분자에 두는 거죠. 난방부를 14 플러스 6kW, 20kW를 표준 방열량 0.52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0.5가 되면 정확히 40이 되는데 40보다 좀 적겠죠. 그래서 38.24가 되니까 커야 되겠죠. 39제곱미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다음 방열기 표시 방법 중 최상단에 나타내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최상단에 나타내는 것이 방열기 뭐다? 절수죠. 방열기 절수가 16절이 되겁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중단에 나타낸 것이 바로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방열기의 절수고 그 다음에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고 방열기로 비죠. 자, 3주형 방열기고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이건 방열기 절수죠. 그리고 유입관하고 유출관이 있죠. 이것이 유입관이고 이것이 유출관이죠. 유출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온수 난방의 경우는 유입관하고 유출관의 간격이 같아요. 온수 난방의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온수는 들어갈 때 나하고 온도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럼 최적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입관하고 유출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 난방은 들어갈 때는 팽창, 전기니까 팽창돼서 가죠. 그래서 유입관이 크고 유출관이 적습니다. 보통 전기 난방은.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실내의 난방부하가 9.4kW인 사무실에서 방열기 절수를 구하라. 자 방열기 절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자 표준 방열량 방열량에다가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난방부하 개념이 지금 이제 9.4kW니까 0.523kW대에 1절의 면적이 현재 얼마면 0.15죠. 이렇게 곱해서 나오면 되죠. 그러면 120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150세대인 공동 신축 공동주택 기계 환기 설비를 하고자 하는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낫죠. 자 적정당 1번의 필요 환기량은 세대당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으로 확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계환기 환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공 교환 횟수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1번, 2번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하나의 기계환기 설비 세대 내 둘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는 필요 환기량 각 실의 필요 환기량의 합계입니다. 합계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평균 이상이 아니라 합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의 실용적 722방미터의 은행을 한기회수 1.5회로 시간당 계획할 때 필요 풍량은 입방미터 범위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당과락했기 때문에 분당과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용적 720에다가 10에다 곱하기 1.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82방메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당이에요. 이거는 시간당이죠. 시간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당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을 하는 거죠. 그러면 60을 하면 18입방메다 퍼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당 기준이니까 18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